주목해볼 주요 국내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박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부터 북미에서는 두산을 빼고 밥캣이라는 브랜드의 이름으로 현지에서 활약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는 두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북미 시장에서만 밥캣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북미 시장이 70%로 아시아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아시아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미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친숙한 밥캣 로고를 달아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리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밥캣 이름으로 앞으로 지게차나 물류 장비, 그리고 이동식 발전기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가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박해시라는 브랜드로 다시 리브랜딩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두산 박해는 2020년부터 잔디깎기와 같은 새로운 제품들을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면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사업 관리 서비스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리브랜딩 소식으로 오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디자인의 소식입니다. 사실 해당 소식은 한 2주 정도 전부터 나왔던 소식인데요. 장중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제 다시 한번 경제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과 광물 사업을 현재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다이나믹 디자인을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본 사업인 타이어 금형 사업과 니켈 광물 신사업을 지난해부터 현재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현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과도 여러 가지 MOU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PTAIM과 현재 유통법인 임수협력의 MOU를 체결한 상황이고요. 또 니켈 광물 운송 판매와 관련해서도 법인 지분 인수를 향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동안의 주가는 약 12%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광물 그리고 원자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진 종목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기업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주식을 300만 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총 규모는 130억 원 규모가 되고요. 취득 후 지분율은 11.75%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해당 공시로 인해서 장 마감 이후 강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HLB 이노베이션 측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강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오늘 개장 이후의 상황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GS건설과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인천의 검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결국 이를 놓고 GS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GS건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해당 아파트의 규모는 17개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1,66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GS가 지출했던 공사비는 1,6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최소 1.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만큼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GS건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장중에 어떤 변동성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